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유은, 신유정입니다. 네, 오늘 우리 장시 이제 오전장 모두 다 마무리를 하고 오후장에 들어섰는데 양시장의 보합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거의 지지부진한 흐름 현재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정말 오늘 시장 변동성이 다소 좀 크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전선 테마가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선 테마의 움직임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선 테마도 움직이고 있지만은 무엇보다 사실 내일 총선 현재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전선과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 먼저 선거와 관련된 이슈들 만나보고 가실까요? 네, 이번해 2024년에 몇 개의 나라에서 선거가 치러지는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바로 49개국에서 선거가 치러지게 되고요. 이 선거가 총 인구를 봤을 때는 35억 명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신한투자증권 측에서 내놓은 리포트입니다. 한국에서는 4월 10일, 그러니까 내일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인도의 총선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6월에는 유럽연합의회의 총선이 대기가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11월에는 미국의 대선이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지도를 이렇게 펼쳐서 보면요. 전 세계 반이 거의 2024년에 선거를 치르게 되는 셈인데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각각들 정책들 다릅니다. 일단은 한마디로 좀 비교를 해보자면요. 한 문장으로 비교를 해보자면은 여당 측에서는 주식시장에 힘을 싣고 있고요. 야당 측에서는 현재 가상자산 쪽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금투세 폐지에 대한 정책들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요. 가상자산 안에서 현물 ETF 발행 그리고 상장 거래 쪽에 현재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너지 쪽에서도 약간 달랐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원자력 쪽에 아주 강력한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일단 원자력을 제외한 재생에너지 쪽으로 신속하게 전환하겠다라는 의지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어떨까요? 만나보시죠. 네, 일단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봤을 때는요.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은 선거 전에는 시장이 움직였는데 올랐는데 후에는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역사적인 흐름이 그랬다고 합니다. 1981년부터 2020년 동안 총 11번의 선거가 있었는데 한 달간 코스피의 상승 사례는 7번이었고요. 가장 많이 올랐을 때가 21대 총선이었는데 한 달간 무려 4.8%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선 후에는 11번의 선거 중에서 6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2004년 17대 총선 이후에는요. 코스피가 한 달간 무려 17.9% 이상 하락한 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일단 현재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쪽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여소야대가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되면은 일단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약간의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는 전망들 내놓고 있고요. 유한타증권 측에서는 이미 시장은 약간 눈치를 챈 듯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동차, 보험, 은행 쪽 이 지수가 크게 내려온 상황인데요. 내일 선거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신유정 아나운서가 전력주와 관련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총선을 앞두고 변동성이 정말 강력한 시장 가운데서 전선이 강력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좀 주목하셔야 할 포인트입니다. 저희가 어제도 이 전선 테마 강력한 상승세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렸는데 오늘도 강한 힘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전선 테마의 상승세는요, 단순히 이 주식의 증시의 상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슈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구리값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을 대변하고 있는데요. 이 구리는 전선의 핵심 원료여서 이 구리값이 상승을 하게 되면 케이블 가격을 올려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리값의 상승으로 케이블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그렇다면 전선 테마, 전선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원재료 값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기도 하고요. 이뿐만 아니라 AI 반도체주, AI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확장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제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인간을 능가하는 AI가 내년에 나올 수 있다.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AI 시장이 더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조금 더 부각하기도 했고요. 이에 이뿐만 아니라 현재 전력망이 좀 부족하다, AI 기술 발전 속도를 맞추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다시 한번 전력 공급 쇼티지에 대한 위험성을 던진 겁니다. 사실 지난달에 일론 머스크가 이러한 비슷한 발언을 했죠. 그러면서 전력 관련 종목들이 좀 뛰어오르기 시작했는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이 수요 공급 부족 현상이 좀 빨리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을 다시 한번 불을 지핀 상황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시장 안에서도 전선 관련주 좋은 흐름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일 동안 무려 45%가량 상승을 하면서 정말 강력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늘 시장 안에서도 이렇게 15%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면서 시장을 좀 잘 지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상승세 이 전력 관련주에서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이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 계속해서 조금 더 집중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력부터 선거까지 오늘 관련된 이야기 파이널샷에서 함께 해볼 텐데요. 특히나 오늘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센터장님 모시고 반도체와 관련된 심도 깊은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파이널샷 시작해볼까요? 네, 그럼 오늘의 파이널샷 출발합니다.